결혼 생활이 행복할 손금인데요. 자, 이게 결혼선입니다. 이게 태양선이에요. 태양선을 향해 상승하거나 태양선과 합쳐진 결혼선. 합쳐졌죠?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안 좋아요. 자, 가까이 왔어요. 그런데 살짝 지나갔어요. 살짝 지나가도 지나간 것은 끊고 간 겁니다. 끊은 것은 절단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안 좋아요. 결혼선이 뻗으며 상승하는 듯 태양선과 합쳐지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좋은 손금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아름다운 혼인을 할 손금입니다. 여자도 돈 많은 기업가나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남자는 재벌 집단인과 결혼하여 미래가 훤히 펼쳐질 것입니다. 글쎄요. 저는 이 부분은 100% 공감을 하는 건 아닙니다. 일반 평범한 여자가 남자가 재벌집의 아들이에요.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 여자가 과연 재벌집 집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면 미래가 행복할 것이냐?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연예인과 아나운서가 재벌집 아들과 결혼했어요. 잘 살았어요. 아들 낳고 몇 년 있다 이혼해요.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생활에 행복할 손금은 아니라고 봐요. 예.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. 문제는 이런 손금은요, 재벌과 결혼을 한다라고 해도 돈 문제에 있어서,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돈 있는 집안이다, 그래서 재벌집 아들이다라고 해서 결혼 생활이 나쁘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적어요.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를 끊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지.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면 재벌을 꼭 따지기 전에 나의 수준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상대방과 내가 결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로 보시면 돼요. 이것을 그냥 재벌 아니면은 그냥 저 누구예요, 그죠? 삼성가 이부용 씨인가요, 그죠? 따님? 그 따님과 결혼한 일반 평범한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던 그 양반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가 결국 이혼했죠. 그런 케이스하고도 비슷하겠죠. 처음에 결혼했을 당시에는, 결혼을 할 때에는 이건희 전 회장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. 그 따님의 결혼을, 따님을 그렇게 애지중지했었는데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냥 반대를, 결국은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인정을 해줬는데, 만약에 그분의 손금을 봤다라고 하면 그 남자분이요, 분명히 이런 모양을 했을 거예요. 좋은 손금은 좋은 손금입니다. 손금 몇 가지에서 설명드렸는데요. 다음에 제가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